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MySQL을 세션 데이터, 세션 스토어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전 영상에서 제가 파일을 세션 스토어로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 여러분이 그걸 보셨다면 기본적인 적용 방법은 아시는 거예요. 하지만 또잘 막, 좀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 여러분이 MySQL을 안 쓴다면 이 영상 안 보셔도 됩니다. MySQL, 자신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되는 영상을 보시면 돼요. 자, 우선 우리가 이 예제를 진행하기 위해서 기존에, app_session이라고 하는 그 코드 있죠? 그거를 우리가 세션 파일을 적용했던 게 app_session_file이었습니다. 그걸 duplicate 해가지고 예, 요 뒤에다가 MySQL이라고 적어서 MySQL을 데이터 스토어로 사용하는 예제를 만들어 봅시다. 자, 우선 MySQL Express에서 session store로 MySQL을 사용하고 싶으면 이렇게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탁 나오네요. Express MySQL Session이라고 하는 npm 패키지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코드를, 여기 있는 명령을 카피해서 저는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Express MySQL Session이라고 하는 것이 save 되겠죠. 자, 설치가 끝났고요. 그리고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면 된다고 되어 있네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일단 이 부분입니다. 자, 이걸 카피해가지고 세션 밑에다가 여기 파일 세션 했던 요거 있죠? 요거 대신에 이렇게 MySQL require를 한 부분을 갖다 놓고 기존에 있었던 파일 스토어는 지워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스토어 되는 이 세션의 스토어 옵션을 이제 파이 스토어가 아니라 MySQL 스토어로 바꿔야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가 여기 나와 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New MySQL Store Options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파이 스토어를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죠. 근데 Options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 파일 같은 경우 옵션을 특별히 안 해도 상관없었는데, 이 MySQL은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옵션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중괄호를 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Options라고 되어 있는 내용 보이시죠? 저런 정보들을 채워 넣으셔야 돼요. 이 정보는 뭔가요? 우리가 MySQL을 Session Store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Express Session이라는 모듈이 MySQL에 접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접속 정보를 적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세션의 데이터 스토어가 아니라 일반적인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MySQL을 사용한다면 아마 세팅을 하겠지만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요거는 이제 세션에서만 사용하는 MySQL에 대한 어떤 접속 정보입니다. 자,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첫 번째 호스트, 로컬호스트, 우리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컴퓨터라는 뜻이죠. 포트 3306번, MySQL은 기본이 3306번입니다. 자, 유저는 저 같은 경우는 루트 유저를 쓰고 있고요. 패스워드는 저는 111111을 세팅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비밀번호죠. 여러분들 이런 비밀번호 쓰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저는 O2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할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제가 MySQL에 일단 접속을 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에 앞서서 MySQL-u-root-p 111111 알고요. 111111. 자, 이렇게 됐죠. 그리고 O2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했고, 거기에서 show data basis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아니죠, show tables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topic이라는 테이블 하나만 기존에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을 시키면 여기 있는 Express MySQL Session이라고 하는 저 모듈이 동작하면서 우리의 데이터베이스에 sessions라는 이름의 테이블을 생성시킬 거예요. 그리고 그 테이블에다가 session 정보를 저장하게 될 겁니다. 한번 구동을 일단 시켜볼게요. supervisor 그리고 app_session_mysql.js 그리고 엔터를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애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show tables를 하면 아까는 없었던 sessions라고 하는 테이블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테이블의 구조는 description을 통해서 볼수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보시는 것처럼 session의 ID와 expires, 언제 session이 expire 되는가, 만료되는가, 그리고 session의 데이터 정보가 이렇게 각각의 필드로 저장되는 테이블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select 별표 from sessions 라고 하고 엔터를 쳐보면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제가 애플리케이션으로 접속을 하면 우리 애플리케이션은 어떻게 되겠어요? 서버에 접속하면 우리의 웹 애플리케이션이 이 데이터 스토어인 MySQL에다가 session ID에 해당되는 행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그 session ID를 사용자의 브라우저로 전송하는 거예요. 한번 접속해 볼게요. 리로드 그리고 실행시켜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즉, session ID는 이것이고 언제 만료될 것이고 그리고 데이터는 이렇다라는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egoing 1111 자, 제대로 비밀번호 입력하고 로그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egoing이라는 메시지가 뜨고 이 메시지는 session 데이터에, session store에 저장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session store는 현재 수업에서는 MySQL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select 별표 from topic 방금 제가 실행했었던 것과 똑같은 명령을 실행시키면 자, 보시는 것처럼 display name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애플리케이션을 Ctrl C를 눌러서 종료시키고 다시 실행을 시켜도 우리 애플리케이션은 똑같이 egoing이라는 텍스트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session 데이터가 더 이상 휘발성인 메모리가 아니라 MySQL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업을 끝내기에 앞서서 우리가 그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저기 우리 예제를 보면은 로그아웃을 하면 리다렉션을 합니다. 웰컴 페이지로요. 그리고 로그인을 해도 마찬가지로 리다렉션을 해요. 그런데 그 위에 보시면 세션을 지우거나 세션 어떤 값을 추가하거나 이러한 작업들을 하는데 우리가 값을 뭐 파일이나 이런 데다가 저장을 한다면 뭐 큰 문제가 없는데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별도의 시스템에다가 저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저장이 끝나기도 전에 리다이렉션이 일어나 버리면 그러면 이제 변경된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페이지를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은 재현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서브밋을 하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마치 로그인이 안 된 상태처럼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리로드를 해야지 로그인이 그때서야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 코드를 조금 더 안전하게 바꾼다면 이걸 리다이렉션 하는 경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안 하셔도 돼요. 자, save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이 함수에다가 이렇게 callback을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save라는 함수는 데이터 스토어에 저장
끝났을 때이 인자로 전달한 함수를, 콜백 함수를 나중에 호출합니다. 그러면 저장이 끝난 후에 웰컴 페이지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해지겠죠.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request에 session에 save에 이렇게 인자로 이렇게 전달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save가 끝난 다음에 welcome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번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로그아웃 됐고 로그인해서 1111 잘 됐고 로그아웃도 성공적으로 됐으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MySQL을 session data store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